예, 우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의 인기 코너로 부상했죠. 매주 월요일마다 출연하셨는데, 제가 좀, 목요일도 좀, 뭐, 소재가 있고 주제가 있으면은 좀 출연을 부탁해서, 우리 김병상 기자께서, 예. 아유, 보라님 버럭 교수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예. 아니, 흥분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예.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부정하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과거사를 정리하라고, 예. 윤석열 대통령 정말 보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보배님, 예, 뭐 김희명님, 네, 참보배님, 네. 많은 글들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글이 있으면 우리 장 PD께서 시의적절하게 그 댓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10분 땡기니까 10분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죠? 준비할 게 엄청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예. 막 뛰어들어오셔갖고. 네. 예. 자, 오늘, 들어가 볼까요? 어떤 걸 네.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새 이재명 대표께서,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보도를 잘 네, 안 보도를 해요. 안안 하고,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이재명 네. 대표님께서 무엇을 뭘 하는지 하는지, 참 무엇을 궁금하실 하는지,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 약간의 어떤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 일단 사진,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네, 이 사진이 이제 지난 16일이죠. 이태원 네. 참사 49제에 참석하셔서 네. 3시간 동안 꼬박 어. 예, 저 앉으셔서 이제 그다 참석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뒤에 조용히 앉아서 네네, 방석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앉아서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예. 후담을 들어봤더니 예.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아, 그안 지금 걸릴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전날 그 서울의 날씨가 최저 17도에서 11도 마이너스 영하 11도, 17도 그 사이의 제가 날씨였는데 본돈더 더 했겠죠.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틀 전인 14일 날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전, 그 울진에 있는 예.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춥다고 안 춥다고 안 갔잖아요. 네. 갔어. 근데 그날 날씨가 울진 현재의 날씨가 네.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그게 과연 한파의 날씨인지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네. 그렇게 애장하는 그 원전 그 준공식에 거의 저 원전을 같으면 신처럼 모셔. 그렇죠. 왜안 갔는지. 반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네. 그 추운 날씨에 그 참석을 3시간 동안 하시면서 이후에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어저께 민주당 회의에 또 나오셔서 네. 당당하게 또 발언을 하시고 최소한 정치인이라 그러면,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이제 49제에 참석을 해서 날씨가 추워도 참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쓰러져 간그 젊은 녹두를 생각하면은 정치인들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와서 성찰하고 참회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 자세는 돼야 되는 것인데, 국조특위 우상호 위원장도 처음 갔더라고 보니까 난 많이 간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질책도 하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답답하기도 네. 하고. 지난주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한울 1호기 그 참석을 해야 되는 날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천안에 와, 천안에. 충청도 천안의 시장에서 중앙시장인 것 같아요.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원이 표정이 부족하다. 돌아가네요. 긴축해야 된다. 네. 그런데 열심히 왜 연설을 하고 3천억 맞습니다. 이상 예. 영업이익 내는 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굳이 깎아주겠다는 겁니까?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강자들이 약자를 함부로 잡아먹고 힘세다고 힘을 함부로 행사해서 다수의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 억강구약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라고 여러분이 권력을 주었고, 그런가 하라고 세금 내서 월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입니다. 선거 네. 때. 네, 저 연설과 억강부약 참 오래간만에 들어본 목소리인데요.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많이 변했다, 내지는 힘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다만, 아, 여러분들 그 영화 한산. 오, 예. 예, 영화를 보시면은. 예.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객진을 이루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 배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대열이 이루어졌을 때 옆에 그 한 그 부관이 네. 지금 쏴야 된다, 발사해야 된다, 안 달라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 이순신 장군께서는 끝까지 마지막 일전을 위해서 그 시간 타이밍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좀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굉장히 지금 뭐 나라가 위태롭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만은 네. 또 국민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렇죠. 막 조바심이 나시고 하지만 네.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 진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일격의 일전의 네.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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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보면은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닙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이다라는 예, 저런 메시지에서 굉장히 지금 시간 그때 네. 그 마지막 일격의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DJ라든가 YS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던 정치 지도자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과 극을 다 극복해서 이 대중의 정치 지도자로 재탄생했다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민주당에 좀 진짜 수박 아닌 사람들, 네. 제대로 된 사람들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네. 그냥 싸우는 사람만 싸우고. 네, 그게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네. 한산에서도 네. 참여하는 장군이 있는가 하면 또 네. 이탈하는 장군도 맞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에 하객진을 할 때는 다 대열을 갖추고 힘을 맞아요. 합쳤던 예. 그 때를 기다리지 예,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자, 소리와 버퍼링이 일어나고 있다고 장 PD님 좀 만져주십시오. 예. 예. 네. 오디오하고 버퍼링이 일어났다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용해인 의원 기다리시니까 간단하게 네, 할까요? 간단하게. 네. 네. 천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영상 네. 일단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영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천공이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본인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라고 네.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데 영상 준비됐습니다. 네. 보세요. 내가 물론 그때 우리가 만날 때라다가 보니까 그런 거를 걱정하고 있을 때 녹취록을 좀 수시만 때 물을 네. 때가 있었어요.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했지만 나는 네. 어떻게 해라고 간섭한 적이 없어요. 예. 또 모금을 만들어 놔. 큰일을 끌어내고 당신 큰일 안 하면 당신 지명이 못 살아. 네, 이렇게 그 아침부터 정길... 우리 천공 얼굴 볼 필요는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내가 출마시켰다. 뭐 성렬이 수원 고검장 내가 가지 말라 했다. 종인이 내가 잘났다. 뭐 한동훈 택도 없다. 뭐 김은혜 네. 조그만 게 뭐 당치하니까 키워야 된다. 여러 가지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 지금 천공과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냐면요. 유다염소라는 게 있거든요. 유다염소. 오, 고대의 네, 말씀하세요. 네네, 고대의 이제 그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이 쓰던 방법인데요. 이 양과 염소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양은 온순한 동물이고 네. 염소는 굉장히 못된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염소들이 이렇게 그 절벽 위에 서로 위에 올라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텐데 네. 자기보다 뭐가 더 위에 있는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네. 이용을 해서 유다 염소가 이렇게 네. 지나가면은 그 양들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축장으로 들어가게 해서 양들을 그 가둬놓고 유다 염소는 또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유다 염소라고 하는 게 선량한 어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또 양 같은 국민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거를 유다 염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천공 그렇다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공과 천공과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마치 우리 국민들한테는 유다 염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천공을 앞으로 우리 유다 염소라고 유다 염소 네, 스스로 닮았잖아요. 또 그래도 수염도 나고 네, 되게 네. 염소 같이 생겼죠. 네, 네. 네. 예, 계속 버퍼링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예. 장 PD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진우 선생님, 울소, 권영달님. 네. 단계급 빨리 시작해라. 기복댁점 참보배님. 모시 증언단님. 김윤숙님. 네. 은영, 김은영님. 네. 정모격님. 바다님. 네. 쭉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용혜인 의원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고생하시고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